근데 옛날에 이 밥이 맛있었어요? 네? 맛있었지. 아니요? 아빠, 아까 울었어? 아니. 왜 울어요? 아까 울었어요? 아니. 창피해서 그렇죠? 엄마 아빠 진짜 힘들 때 만나서 이렇게 너네 엄마 고생 많이 했거든. 아빠 만나서. 왜 그러면 울어요? 엄마한테 미안해서 그랬어. 집사람 생각이 갑자기 나서 가장 힘들 때 나한테 시집 와서 이렇게 많은 행복을 지금까지도 그걸 지켜주고 있는 내 아내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나도 모르게 좀 감정이 울컥했던 것 같아요. 그때 제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해서 다 사기당하고 망하고 빚도 졌고 그럴 차에 이제 집사람을 만났는데 그 나 믿고 이제 뭐 올라왔죠. 혼인신고만 하고 살고 있는데 우리 누님이 너 뭐 예능이나 이런 거라도 섭외 들어오면 좀 해라. 아이 내가 배우가 무슨 그런 걸 하냐고. 난 연기만 한다. 근데 술자리에서 네 집사람 감자탕 집에서 설거지 하는 거 아니야? 오 깜짝 놀랐죠.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. 너 진짜 하냐? 나 몰래. 홀에서 하면 이제 방송 아침 방송을 처음 만났을 때 출연했기 때문에 남들이 알아볼까봐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. 그게 화도 나지만은 너무 집사람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때 많이 느꼈죠. 내색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내조를 잘했던 게 우리 집사람이 가장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. 비닐을 보고 너 엄마처럼 착하고 이쁘게 살 수 있겠어? 진짜? 엄마는 진짜 천사 같아. 너 천사처럼 살 수 있겠어? 너네 엄마는 그렇게 안 먹었어. 이쁘게 먹었지. 밥도 이렇게 이쁘게. 에이. 야. 아빠의 옛 추억을 따라가는 여행과 아빠와의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여행. 뿌듯하구만. 이제 모두 마무리하고 가족들이 다시 만날 시간입니다.